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정치에 커다란 디딤돌을 놓으신 옥계 유진남 선생의 50주기를 맞아 추모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추도식을 준비해 주신 옥계 유진남 선생 선양의 박기우 회장님과 추모 음악회를 개최해 주시는 장호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이희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김정민 국회의원님, 황명선 국회의원 당선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 김봉만 수석 부의장님, 박상은 금산군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 금산에서 1905년도에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신 옥계 선생께서는 부유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어린 시절부터 농촌 계몽 활동에 힘쓰셨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여러 차례 옥골을 치르시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민주적 자주독립국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가진 난관을 극복하시면서 앞장서 뛰셨습니다. 그리고 7선 국회의원과 제1야당의 총재를 역임하시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대한민국의 정치 거목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치라 이해가 충돌하는 두 견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점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중상 비방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관용은 부활의 능력을 키운다라는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관용하는 큰 정치를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쿠라라는 오해를 받으시며 궁지에 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석군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신 옥계 선생께서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은 재산은 2중 3중으로 저당 잡힌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옥계 선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화와 타협의 표상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풍요를 부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신 훌륭한 정치가이셨습니다. 극한 대립의 상태가 이어지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며 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
현재의 전국을 보며 일찍이 진산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가 더욱 돋보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주시는 교훈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옥계 유진산 선생께서는 금산 출신의 정치가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큰 일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1950년대 우리 금산의 최대 수건사업이었던 만인산 태봉터널을 뚫어서 잦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금산과 대전 간의 교통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국 대한민국과 고향 금산의 발전을 위하여 큰 업적을 남기신 옥계 선생을 온 국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영전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금산 군정의 책임자로서 선생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가지면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힘과 슬기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신 옥계 유진산 선생의 빛나는 업적과 높은 뜻을 기리고 오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유한열 전 의원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제 추도의 말씀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 유진산 총재님의 정치 철학, 대화와 타협, 관용, 이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꼭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정치 철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